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성 애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시드러닝에서 새로 출간한 Star Speakers for Readers Theatre라는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번 시리즈는요, 교재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Readers Theatre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재입니다. 자, 이번 교재는요, 모두 3개의 레벨로요, 레벨당 4권씩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스타스피커스의 경우는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다잘 알고 계시는 Ugly Duckling이라던가 아니면 Jack and the Beanstalk,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Little Red Riding Hood. 여기서는 Little Red Cap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리더스 티어터 수업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에서 많이들 대본을 찾으셨을 텐데, 막상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대본이 좀 어휘가 정제되지 않아서 EFL 환경의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죠? 저만 했나요?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드러닝에서 새롭게 나온 제목이 뭐라고요? Star Speakers for Readers Theatre. 예, 이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8차식 수업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너무 획기적으로 재미있고 쉽게 선생님들이 부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차근차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랑 구성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표지를 보실게요. Star Speakers for Readers Theatre. 제목을 보시면요, Ugly Ducklin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유닛 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쫙 나와 있잖아요. 캐릭터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면 Ducklings가 있고, 그리고 여기 Mother Duck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Bird랑 Ugly Duckling이랑 Swan이랑 또 누가 나올까요? 여기 우리 지금 다람쥐 친구가 나오고요. 토끼가 나와요. 이렇게 딱 보시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지 좀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친절하게 여기 설명이 밑에 쫙쫙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다 하나씩 볼순 없으니까 저랑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ducklings를 살펴볼게요. 특징이 happy,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죠? love playing, 그리고 don't like ugly duckl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랑 먼저 딱 1차 시에 받아보셨을 때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될까 막막하실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적용을 할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좀 살짝 붙여봤어요. 그래서 앞에 주어랑 동사가 빠지니까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앞에다가 1인칭 더서 I am small, I'm not strong. 요거는 이제 누구의 대사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새의 대사였는데, 만약에 새의 역할을 한번 부여를 한다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쭉쭉쭉 한번 같이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의 특징을 먼저 잡아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기보다는 그대로 읽기가 약간 힘들죠. 앞에다가 나라는 거를 주어를 넣어서 I am small, I'm not strong.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는 연습을 단체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Mother Duck를 가볼게요. 그럼 앞에다 또 I am을 넣어서 I am kind.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I love my ducklings.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는 활동을 순차적으로 하면 재미가 있겠죠. 제가 그리고 캐릭터 분석을 먼저 첫 시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전부 같은 동물이 아닐지언니.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연극의 배역을 정해줄 때요, 생각을 할때 보통, 우리가 곰 하면 항상, 곰은 어흥 울진 않죠. 곰이 어떻게 울죠? 곰이 어떻게 울죠? 곰은 덩치가 크고 무섭고, 아니면 우리가 테디베어 생각하면 항상 귀엽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우리 귀여운 테디베어하고 여기 이블 베어가 있어요. 그래서 곰을 또 이렇게 묘사하실 때도 이렇게 뭐 아둔하고 무서운 곰이 있고 귀여운 곰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고정관념에 갇혀 생각하지 않도록 캐릭터의 다양성을 부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 생각할 때이 동물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암컷일까 수컷일까 이런 거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행히 우리 ducklings에서는 mother duck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여우 했을 때이 여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생각하시나요? 생각 잘안 하시죠? 그렇죠? 우리 쥐가 나왔어요, 연극에. 우리 이 쥐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생각하시나요? 이 쥐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이게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읽을 때 캐릭터의 다양성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추후에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유닛 1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The five ducklings. QR코드가 보이네요. 여기 QR코드 제가, 잠깐만요. 예, 오디오 QR코드가 있는데 찍으시면 이렇게 전문 성우가 쭉쭉 읽어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밑에 먼저 우리가 수업의 활동이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익혀야 하잖아요. 단어 여기 new words 보이시죠? new words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1차 시에서는 dog이 있고요. 그 다음에 duckl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imals. come, swim, pretty, ugly, fine. 지금 몇 개죠? 8개의 새로운 단어가 나오네요. 지금 아이들이 리더스티어다 연습을, 유창성을 기르는 연습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먼저 익숙해지는 활동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랑 어떤 단어 활동,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 활동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마지막에 플래시카드를 활용을 해서 단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위저스제터 활동을 하기 전에 대사, 라인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제가 여기 팁으로 하나 넣어놓은 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스피킹 책에 보면은 단어 하나씩 외우고 읽고 파닉스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 활동하는 건 좀 지루하잖아요. 우리 리더스제터 수업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리더스제터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랑 타이머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8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뭐 duck, duckling, animals, come, swim, pretty, ugly, fine. 처음에 이걸 타이머로 시간을 재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초 안에 8개 단어를 읽었다. 그럼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4초 안에 단어를 읽었다. 3초 안에 단어를 읽었다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단어를 익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해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뒤에 key expression이 나오네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배역을 정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다 같이 여기 등장인물들을 익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주요 key expression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가 나올까요? 토끼가 나왔어요. What is it? 하고 토끼가 먼저 대사를 하고 있네요. It's a duckling 하고 지금 다람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를 보니까 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우리 개구리인 것 같아요. Hello, how are you? 하고 나와요. 그 밑에 세 마리의 아기 duckling이 I'm fine, thank you 하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key expression으로 나온 게 뭐가 있었죠?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그리고 그 옆에 엄마 duck이 There are five ducklings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나온 key expression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브리더스티어 수업이잖아요. 일반적인 말하기 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좀 신체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좀 아이들이 재미있는 연극적 요소들을 감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오늘 좀 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우선 6가지의 대사가 있어요. 6가지의 라인이 있는데 저는 오늘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라인업이라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요, 우선 6가지 대사 중에 3가지를 제가 뽑아볼게요. 모든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지금 9명의 친구들이 있네요. 예쁘죠? 제가 또 예쁜 애들로 골랐어요. 9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3명씩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줄을 서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저 닮은 예쁜 친구가 서 있죠. 이거 저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짠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디렉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고 친구들은 3명씩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보통은 자, 네가 하고 싶은 대사 앞에 가서 줄을 서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3가지 대사를 뽑아볼게요.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What is it?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What is it? 그리고 어떤 거?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이걸 뽑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 뽑을까요? 고르세요. 어떤 거? I'm fine, thank you. 이걸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 할까요? 요 마스크, 요 착한 친구들. 앞에 두 친구가 마스크를 썼네요. 이 마스크 쓴 요 친구가 먼저 What is it? 대사를 요 친구랑 연두색 입은 친구랑 그 뒤에 친구가 이 대사를 이제 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줄에 있는 이 세 친구 빨간 머리 두 친구까지 해서 저 세 친구가 요 Hello, how are you? 라는 대사를 할 거예요.
이 대사가 아니었나요? 이 대사가 아니었나 봐요.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어쨌든 두 번째 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머리띠를 하고 마스크를 한 친구가 이제 마지막 대사 There are five ducklings. 이렇게 세 명이 그 대사를 할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 자기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 대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 라인으로 가시면 자기 대사를 멈추고 선생님이 내 앞에 와서 서시면 계속 그 대사를 외우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재밌어요. 사실은 저 혼자 지금 원맨 쇼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라고 하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림으로 대체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단체 활동으로 하기에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좀 몸도 풀 겸 물론 리더스튜터라는 게 뭐 신체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연극처럼 춤을 추거나 뭐 노래를 많이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또 표정이나 근육들이 풀려야 목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가미가 되면 재밌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라고 수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천천히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빨리 하라는 수신호, 감독님처럼. 그러면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빨리빨리 연습을 하면서 플랜시 유창성을 기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자, 다음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뭘까요? 텔레폰 게임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속닥속닥 전화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라는 걸까요? 이 게임은요, 제가 이것도 많이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리더십 할 때 많이 하는 게임이기도 해요. 자, 이거는 사실 꼭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말하기 시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key expressions 아, 읽어봐, 너 읽어봐, A야 너 읽어봐, B야 너 읽어봐, C야 너 읽어봐. 두 번, 세 번 읽으면 아이들 또 지루해요. 아, 저 선생님 또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요 활동 같은 경우는요, 아, 아이들이 또 아까 또 모듬별로 쭉 두 줄로 서죠. 그래서 두 줄로 서서 한 아이가 종이컵 같은 거를 들고 뒷친구한테 전달을 합니다. 속닥속닥.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그럼 이 뒤에 있는 친구, B 친구가 그 뒤에 있는 C 친구한테 전달을 하죠.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그럼 C 친구가 D 친구한테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몰래 카드에다가 처음에 미션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그룹이랑 B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먼저 미션지에 적힌 단어를, 아니 어휘를, 아니죠 문장을 수행을 해서 말을 하느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텔레폰 게임 같은 걸 하는 것도 K-Expression에서 중요한 뭐 중요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닛 1, 2, 3가 다 비슷한 패턴으로 K-Expression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 같은 거를 몇 가지 알아두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숙지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넣어봤거든요. 뭐라고 써있죠? Share my line. 여기 line은 이 선 아니고요. 우리 대사, line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죠. 아이랑 단체 활동. 그리고 위저스튜드의 장점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을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몰입을 시키게 하는 게 또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Share my line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How many ducklings are there? 라는 한 문장을 여러 명의 친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How를 읽으면 B라는 친구가 Many를 읽고 C라는 친구가 Ducklings를 읽고 그 다음에 D라는 친구가 There를 읽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A팀, B팀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건데 문장을 읽는 속도 같은 경우는 혼자 읽는 거랑 비슷하게 그룹으로 읽어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읽던 친구들이랑 같이 읽던 유창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속도를 맞춰 나가는 훈련인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서 쓰기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ey Expressions의 활용 방법이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Practice가 나오네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look and match에서 요거는 이제 일반 코스북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duckling 단어 활동했던 거 매칭하시면서 기본기를 다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B를 보니까요. use your voice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있네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아, 제가 QR코드 찍어서 들어가 봤더니만 또 원어민 선생님이 재미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는 연기 약간 자신 없는데, 이런 거 좀 쑥스러운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아주 알차게 다 부가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찍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쉐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어때요? 우리 Readers Theater, 발성. 선생님, 영어하고 발성하고 무슨 상관? 우리 발성, 호흡,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훈련 중에 하나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뭐라고 썼죠? Hello, Principal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이세요. 물론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Hello, Principal이라고 하진 않지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분 이름을 한번 지어드릴까요? 누구라고 할까요? Mr. Johnson. Johnson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네, Hello, Mr. Johnson.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방에 있어요. 근데 저 Mr. Johnson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Mr. Johnson이 바로 요 1m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저는 Mr. Johnson한테 어느 정도 목소리 크기로 말을 걸어야 될까요? 너무 가까이죠. 이 정도로 가까이 교장님하고 인사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 Hello, Mr. Johnson.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 정도. 근데 Mr. Johnson이 한 3m 앞에서 걸어오시네요. 이 방문을 딸깍 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보이스로 인사를 나눌 것 같으세요? Hello, Mr. Johnson. 이 정도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야외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횡단보도 건너에서 Mr. Johnson이 걸어오신다. 그럴 때 아까처럼 Hello, Mr. Johnson 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원근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Readers Theater를 할 때 간과를 하신 부분이 내가 어차피 대본을 외우지도 않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닌데 원근감을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근감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 목소리의 크기, 강약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 걸로 할 때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아까처럼 횡단보도 멀리에서 걸어오신다. Hello, Mr. Johnson!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쪽지 안에다가 1m 거리, 3m 거리, 5m 거리, 10m 거리 네가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그럼 아이들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장 선생님을 하지 않아요? 네가 사랑하는 BTS가 걸어온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걸어오신다. 뭐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재량껏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이번에 발성의 단계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발성의 단계? 선생님 발성의 단계가 뭐죠? 하실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무음! 소리 없음! 표정, 눈짓, 무음, 무음 아시겠죠? 이거죠? 그쵸, 무음. 자, 최저음, 독백, 속삭임, 약 10음도래요, 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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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파솔라시도, 음도, 그쵸? 독백, 속삭임, 안녕, 안녕. 저음, 슬픔, 낙담, 약 20에서 30음도. 음도를 0도에서 100도로 잡을 때 자, 무음, 최저음, 저음, 중저음, 중음, 중고음, 고음, 최고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게 약 100음도라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나 하실 텐데 이런 게 충만하게 풍부하게 들어가야 리더스트 활동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아무리 앉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막 몸을 많이 쓰거나 뭐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충분히 연기적인 요소는 들어가야지만 듣는 사람도 청중도 몰입이 잘 되고 어쨌든 발성, 발화를 통해서 우리 유창성을 기르는 영어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연습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같이 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활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일상 대화 해설 퀴즈 몇 음도일까요? 보셨나요? 보이시나요? 가렸는데 안 가려지나? 자, 50음도입니다. 50음도. 나레이션이죠? 나레이션. 나레이션은 50음도예요. 그러면 우리 볼게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15페이지예요? 아니네요. 13페이지. 라식 수술 했는데도 잘 안 보여요. 1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제 Ugly Duckling에서 쭉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맨 위에 Mother duck has 5 ducklings. Animals come to meet the ducklings. 요 부분이 바로 나레이션이잖아요. 아까 나레이션의 음도가 어느 정도 높이라 그랬죠? 50음도라고 했어요. 그럼 비명을 지르는 음도는 아까 몇 음도라고 했죠? 90음도?
100음도 정도라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대본을 주면 어느 정도 큰 목소리, 어느 정도 높은 목소리를 내가 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해보는 게 좋아요. 그냥 선생님은 익숙하시니까 우리는 영어를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귀여운 병아리가 나오면 작은 목소리, 뭐 무서운 사자가 나오면 큰 목소리 이런 게 감이 잡히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팁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보시고 이렇게 딱 보신 다음에 아 여기 엄마 닭이 나오네? 엄마 닭이 나오는데 Hello, how are you? 요건 일상 대화잖아요. 그럼 요 한 40음도 정도? 그럼 아이들한테 저는 보통 이렇게 손을 표시했죠. 한 4 정도, 4 정도. 그러면 나레이션보다는 조금 낮게 애들이 나레이션 요 정도 일상 대화체야? 요 정도에서 아 Hello, how are you? 요 정도 느낌으로 말을 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비명이 나오네? 그럼 선생님이 손으로 요 정도로 보여줄게. 조금 더 목소리를 올려줘. 더 크게, 크게, 크게. 그러니까 크게 작게라고 수신호를 주실 수도 있지만 리저스터 더 감독님들 보시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요렇게 음도로 손으로 아이들한테 목소리 높낮이라던가 크기를 수신호로 주시는 감독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편해요. 믿으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말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엄마 닭 항상 어떨까요? 너무 친절하시죠? 우리 어때요? graceful하고 친절하시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무조건 엄마 닭은 친절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들 항상 친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그다지 친절한 엄마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를요 좀 독특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어요. 마지막에 특히 이런 건 그룹 활동이잖아요. 우리 리더스 튜어터 연습할 때요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다 누구나 얘들아 엄마는 항상 친절하고 graceful하고 kind하고 nice하고 이러면 그걸 그룹별로 올릴 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좀 독하고 악랄하고 이런 엄마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너희가 나름대로 해석해봐. 그럼 어떤 엄마 여기 마지막에 엄마 보실까요? 마지막에 어떤 대사가 있죠? No, it's pretty. All my ducklings are pretty. 이 엄마 약간 화났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요. It's a duckling. It's ugly. 내 아이한테 ugly라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No, it's...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은 감독이 되시되 충분히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야 리저스터의 극이 좀 더 활성화되고 풍부해진다는 거 그것도 제가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음도가 될 수도 있고 90음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임 액티비티가 나오네요. 이것도 정말 재밌죠. 우리 계속 읽기만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또 지루해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렇게 매우 친절하게도 게임 액티비티를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딱 보니까 보드게임처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스를 사용을 해서 주사위를 사용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앞에서 활동했던 라인들을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이런 게임 굉장히 익숙하시죠? 전 익숙하냐고요? 익숙해요. 보드게임은 안 좋아하지만 익숙합니다. 네, 이런 거 한 번 더 읽으면서 아이들이랑 그룹 활동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게임 액티비티가요 모든 유닛별로 나와 있거든요. 다양하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드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플래시카드를 사용하는 거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고민하지 않으시고요. 한 차씩 정도는 쉬어가시면서 이렇게 활동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송이 나오네요. 노래가 이렇게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다양한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들이 음이 따라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유닛송이 있고 스토리송이 있는데요. 보통은 유닛송이 유닛 1, 2, 3에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스토리송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소리를 어우르는 노래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아이들. 저는 싫어했어요. 잘 못해서.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연극과 뮤지컬이랑 리더스터랑 다른 점 누누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그 숙기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 선생님 저 연극 싫은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러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뭐해라 일어났다 앉았다 춤춰라. 근데 리더스터는 그럴 부담이 적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도 부담이 덜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로 영어의 유창성을 기르는 데만 포커스를 둬서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만 연습을 하는데 좀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내가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들도 좀 요점에만 좀 포커스를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유닛 2로 넘어갈 텐데, 유닛 2는 사실 유닛 2랑 거의 구성은 같고요. 이야기가 유닛 1에서 나온 게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져서, 세 가지 이야기 아니죠, 한 가지 이야기가 쭉 흐름이 진행이 돼서 유닛 4에서 드디어 따단 이렇게 리더스 디어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배역은 유닛 4에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보니까 유닛 1, 2, 2에서는 충분하게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배역을 연습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닛 4가 됐을 때는 주인공을 어떤 아이가 맡아도 모든 아이들이 다 충분히 대본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스토리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재밌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comprehension이 question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애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보니까 약간 간단하게 또 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Reader's Theater Story Review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앞에 했던 1, 2, 3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이제 Reader's Theater 대본이 나오는데, 대본이 또 컬러부터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몇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으세요? 지금 딱 보니까 볼게요.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살짝 세볼게요. 지금 한 16명 정도? 빠르죠. 미리 세놨어요. 자,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 선생님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 반은 16명이 아닌데 어떡하란 말이지? 괜찮습니다. 16명이 아니어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배역을. 자, 이 책의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다크링들이 몇 명이죠? 몇 마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인데, 이걸 이제 네 마리로 줄일 수도 있고 여섯 마리로 늘릴 수도 있게 코러스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실 텐데, 보니까 여기 이제 scene 1이 되어 있고, 뒤로 가면 이제 scene 2, 그 다음에 scene 3까지 되어 있고요. 앞에 제가 살짝 넘어가면 매 scene마다 여기에 유닛송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도 유닛송이 있고, 처음에도 유닛송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송이 되어 있습니다.